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띄어쓰기 한번 알아볼게요. 보통 이렇게 순 한글로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. 그래도 한번 알아보기는 합시다. 7월 4일, 네 생일이 언제니? 저 7월 4일이에요. 어떻게 씁니까? 보통? 7월? 띄고 4일? 이렇게 씁니다. 요거는 이렇게 붙여 쓰죠. 숫자랑 한글은 붙여 씁니다. 그런데, 7을 만약에 진짜 한글로 쓴다. 7을 쓰면 어떻게 씁니까? 원칙은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띄어 써야 합니다. 그런데요. 그런데 말이죠. 요것도 허용을 해줍니다. 원칙은 띄어 쓰고 요것도 허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듬성듬성하죠. 근데 이제 우리 하나가 더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?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? 1976년. 그렇죠? 7월 31일 이렇게 씁니다. 이거는 쭉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? 한번 쭉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? 1976년, 1970, 6년 띄고 7월 7월 원래 띄어야 되죠. 띄어야 되는데 원칙은 띄어야 되는데 붙일 수도 있습니다. 7월 31일 띄어야 되는데 붙일 수도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네 자리는 이렇게 한 뭉뚱거리로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. 숫자 네 자리는 띄지 말고 한 뭉뚱거리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. 안녕!